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7팀이요? 맞습니까? 저희 상대? 포함 8팀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상대가 7팀? 네.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에 끝판왕이 있어서 뭔가 토너먼트로 이렇게 얘기가 네. 되는 건지. 네, 토너먼트로 될 거고요. 조별리그를 펼칠 겁니다. 저희가 4개 팀, 4개 팀씩 A조, B조가 돼서요. 조별리그의 세 경기를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올라갈 때는 6강이 있고 그 다음에 1등을 한 팀은 시드를 받고 4강에 직행을 하고요. 2, 3등이 그래서 6강 플레이오프를 이기면 4강에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가 4강전을 치르고 거기서 이기면 결승에 가니까 총 많은 제일 결승에 올라가면 6경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. 만약에 리그에서 저희가 3경기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장 감독님과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서바이벌이기 때문에. 그럼 정말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안 떨어집니다. 리그에서? 네. 아니 지금 이제 3번과 4번 정도 녹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.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건지 일단 예선이라도 그 결과가 좀 나와 있는 건지 그리고 아직 대회는 사실 아직 안 했고요. 시간이 이제 이 농구는 금방금방 합니다. 이제 뭐 오늘 하고도 하루 쉬고 또 뭐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그 스케줄은 우리 또 선수들 스케줄에 또 맞춰야 되고 해서 아직 조금 있고요. 그 저희 이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만약에 세 게임 다 지면 어떡할 거냐? 끝냅니다. 아니 무슨 말씀을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기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기존에 그동안 뭐 비슷한 팀 붙여가지고 뭐 우리도 한번 이기고 뭐 다음 주엔 쟤네도 한번 이기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런 거였으면은 제가 안 했습니다. 근데 진짜 이 아마추어 이분들이 정말 진짜로 대회를 해서 붙어서 만약에 세 게임 다 쳐서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끝낼 겁니다. 내일입니다. 2월 10일 금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핸섬 타이거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스포츠캐스터 정우영이었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